진짜 오랜만이 나는데 아닌가? 말아 이거. 뭔 말이야? 아 이거 이따 보여줄게. 아 그래. 오랜만에 돌아온 천재. 이거. 저거 지천해. 이거. 이거. 일단은 오늘 뭐를 하려고 왔죠? 우리 케이크 만들어 왔잖아요. 케이크를 만든 것도 처음인데 한번. 아 진짜? 나 처음이야. 애초에 베이커리 자체가 처음인 것 같아. 나 아기 때부터 만들었었는데 많이 만들었었어. 케이크 한 세 번 만들어 봤었어. 세 번? 응. 어 뭐야? 그럼 애초에 좀 불리하긴 한데. 근데 어떻게 할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해보면 되게 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지성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이번 컨텐츠에 제일 사람들의 관심점. 또 많은 이유도 있어요 사실. 뭐예요?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가 뭐예요?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라고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3월 14일 커리 생일인데. 스테픈 커리. 우와. 해피 버스데이. 근데 우리가 이제 화이트데이니까 한번 팬분들한테 뭔가 주는 이제 느낌으로. 이제, 네. 너는 시즈니야 멤버야? 시즈니요. 아 그래? 네 그쵸. 팬분들이 멤버보다 시즈니야? 네네네. 그래. 네. 솔직히 네, 베이커리 처음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고 뭐, 오늘 무슨 사고 날지 아주 궁금합니다. 제빵소? 제빵점? 오늘 그리고 이제 우리를 도와줄 셰프님을 만나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셰프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성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혼내셔도 돼요. 해보셨다고? 네, 저는 진짜 많이 해봤어요. 오늘 저희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 역시. 재민이한테 줘야겠다. 그러네. 자, 그럼 먼저 랩을 벗겨주시고. 랩을 벗기고. 알아 이거? 응? 우와. 이거 뭐냐? 나도 집에 이거 있었는데. 이거 약간 ASMR 느낌인데? 우와. 그 안에 물 있으니까 똥 하면. 이거 아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 굳이 안 하지만 네 알고는 있었어요. 오. 굳이 안 돼? 굳이 하지는 않지만. 오, 신기한데? 기술이 필요한. 이 여기 잡아야 돼. 터트려야 돼. 우와. 우와. 신기하다. 가장 먼저 저희는 계란의 거품을 좀 내볼게요. 좋아요. 여기다 나를 끼워볼게요. 근데 막 영상 같은데 보면은 이거 하다가 막 그릇이 막 돌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 나던데. 그래서 조심해야지. 맞아요. 그릇을 잘 잡으시고. 그래서 잘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걸 잡지 않고 얘만 돌리면 그릇이 돌아가요. 아. 그래서 그릇을 한 손으로 잡으시고. 맞아요. 우와. 잠깐 멈춰주시고요. 네? 잠깐 멈춰주시고 네. 이제 설탕하고 우와. 물엿을 넣고서 돌려볼게요. 근데 이게 그 꼭 네. 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뭐 어떤 머랭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얘는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먼저 설탕, 네, 설탕. 그리고 소금하고 다 넣어요? 네, 우와. 다 넣어주세요. 와 이게 진짜 와 이게 물엿이구나. 근데 되게 딱딱하다. 신기하네. 어 뭐야 이거? 물엿을 넣으면 케이크 시트가 훨씬 더 오랫동안 촉촉해져요. 다 넣으셨나요? 네, 다 넣었을 거예요. 넣었을 거예요? 넣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를 넣기 전에 설탕을 잠깐 섞어주시고. 와. 자, 완전히 뽀얗게 색깔 들 때까지 돌려주세요. 맛있겠다. 먹어봐. 언제까지 있는 거냐? 완전히 뽀얀 색깔이 될 때까지 돌려준 거예요. 완전 뽀얀 색깔. 오와. 잘 먹는 거. 역시 모짜렐라 잘하시는군요. 이게 가루를 채쳐서 넣어주세요. 우와. 귀엽다 뭔가. 가루 이건 많이 해보셨죠? 네. 가르듯이 전부 다 섞어주세요. 제가 이번 연도 목표가 약간 요리를 하는 건데 막 자격증도 따고 싶거든요. 오, 그렇죠. 근데 막 많은 멤버, 아니 모든 멤버들이 알아?
마크도 제발. 자격증 따고 싶다. 아 그래? 어 요리. 근데 모든 멤버가 왜 말리고 있어요. 둘이야? 왜 말려요? 몰라요. 왜 말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왜 말려? 왜 말리지? 자격증 딸 때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 고생 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거는 버터하고 우유 녹인 게 들어갈 거예요. 네. 우와 맛있겠다. 막 케이크를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쵸? 가장 만들기 어렵고 쉬운 어려우면 우리 지금 하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그죠? 어려우면서 쉬운 게 생크림 아. 케이크. 아 그래요? 지금 여기 부어도 되는 네, 거죠? 네, 거기다 부어주세요. 잘 섞이면 여기다 부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치즈 케이크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치즈 케이크 어려워. 그쵸? 아 진짜? 제일 쉬운 건 치즈 케이크 아마? 아 진짜요? 치즈 케이크 어렵다 들었는데. 아, 치즈 케이크 제일 좋아하는데. 뭐가 제일 어려워요? 무스 케이크 종류가 제일 손이 많이 가긴 하겠죠. 무스. 아. 내 첫 케이크 무스 케이크야. 진짜? 어. 오. 와. 막 내가 힐링이 돼. 얘로 5분으로 타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려요? 굽는 거 25분에서 30분 오. 정도? 그거 굽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딸기를 한번 잘라볼게요. 좋아요. 딸기는 두께를 한 0.5cm 정도로 해서 0.5cm요? 중요한 건 네. 딸기 두께가 다 비슷해야 돼요. 자, 시범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네. 얘를 두께를 하나로 정하시면 일정하게 아, 이 정도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맛있겠다. 해서 여기다 올려놔주세요. 아, 이거 칼 만들면 좀 긴장되는데 애기야? 아, 나 이거 아 손가락 조심해야 되는데 철로야 What? 말 좀 해줘 일하고 있죠 우리 딸기 써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야 너 잘했다 내가 이 정도 한 건 잘한 거지 걔 배고픈가 보다 아, 저 과일 좋아해 자 얘는 이렇게 펼쳐놓는 게 과일에 너무 물기가 많으면 나중에 크림 사이로 물기가 줄줄 셀 수 있기 때문에 자, 맛있겠다 좀 먹어야지 나도 딸기를 더 갖다 줘야 될 것 같은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거 먼저 치울게요 싱싱하네 왜 너 더 많아 보이지? 네가 하도 먹으니까 그렇지 그래 딸기를 아, 하는 동안에 우와 봤어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먹고 싶은데 나 얘를 잘라보실 거예요 아 얘를 잘라요? 그렇죠 얘는 이제 높이자라고 그래서 시트를 높이를 다 동일하게 자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렇게 잘 자르고 계십니다 와 냄새부터 저죠 대박이다 잘 자르시네요 지성아 원래 그러는 거야 원래 선생님은 잘하는 사람한테 더 도와주는 게 좋아해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한테 더 칭찬을 많이 하긴 해 아니야 더 잘하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이유는 잘하니까 약간 더 속이 시원하잖아 어, 원래 악세 끼면 안 되는데 우리 할 때 하고 네. 놓고 이제 이걸 놓고 그렇죠 겉에만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성아 조심해 손 다쳐 맨 마지막 건 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상태가 혹시 카스테라인가요? 카스테라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카스테라는 냄새가 비슷해가지고 조금 더 계란 함량이 좀 더 높아요 아 멋있다 집에서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하실 거는 크림을 올리셔야 돼요 좋아요 크림도 우리 직접 만드나요? 네 크림은 직접 하실 거예요 재밌어요 그리고 크림 올리시면서 장식하고 싶은 컬러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베이커리. 쉽네. 이게 지금 크림이죠? 네. 어. 생크림이에요. 이렇게. 자, 아까처럼 앞에 거. 어 뭐야 켰어요? 조심해라. 자 생크림에 슈가 파우더를 넣고. 어우 슈가 파우더. 옆에 거를 다 부어주세요.
고속으로 맛있겠다. 말고 중속으로 할 거예요. 중간 단계로. 네. 중속이요. 와. 와우. 바닐라 이게요? 냄새 맡아봐. 근데 안 나. 나는데? 왜 안 나지? 우와, 냄새. 대박. 좋다. 자, 걔는 이제 돌림판이라고 부르는 애고. 돌림판이요? 네. 오. 돌려 돌림판. 우리와 연관이 많은 아이죠. 자, 맨 마지막 판을 케이크를 올려주세요. 대가리 샤워하고 냄새나. 좋은 냄새. 어. 크림을 아주 조금만 올린 다음에 얇게 펴주세요. 네. 정도면 충분하겠죠? 네. 일단은 펴는 잼 바르듯이 펴 바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셨나요? 좋아요. 와, 냄새 너무 좋은데? 딸기 부족하면 말씀해 주세요. 딸기 부족해요. 네. 오늘 약간 만들면서 느끼는 건데 자격증을 포기를 할까? 진짜 지성아, 좋은 생각이야. 근데 왜 따고 싶었어? 약간 사람들 너에 대해 편견 없애지려고? 아니야, 아니, 그런 거 말고 베트남에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뭔가 그래도 내가 요리해서 먹으면 좀 더. 아니,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하지. 아니, 시간만 있으면 하는데 근데 뭔가 약간 굳이야. 한번 인생의 목표지 약간. 그래, 해. 나 응원. 응원해줄게, 지성아. 아,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으아. 아, 이거 떨어졌는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죠? 아, 네, 드세요. 아. 진짜. 어, 이거 큰 거 왜 있는 거지? 맛있다. 지금 드시는 게 더 많은 거 같은데? 나 과일 진짜 좋아해. 맞아, 과일 짱이지. 이걸로 푸는 게 아니야. 너무 완벽하면 매력 없어. 왜 이렇게 뭔가 재밌지? 지금이 제일 재밌는 시간. 이 친구가 정말 요리를 잘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오호. 자, 여기 동그랗게 하고 옆면은 이렇게 넓게. 오예, 오예, 오예. 와, 천재적이었다. 와, 미쳤다, 철로야. 하. 우와. 맛있겠다, 진짜. 혹시 레터링 하실 거면 레터링 문구랑 색깔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하고 숫자 30. 88년생이면 34살. 아니, 그냥 30 하면 되겠네. 스카이블 색깔 이쁘다. 아, 나 진짜 뭐 만들지, 근데? 나는 너무 정확해. 뭐 만들 거야? 3월 14일 커리 생일이잖아. 아, 커리. 아, 그렇지. 스테판 커리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구나. 저한테 제일 롤모델이에요. 아, 오케이. 커버하는 거는 컬러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와, 뭘로 하지? 너네 연두색으로 가야지, 지성아. 응? 너 연두색으로 가야지. 아, NCT 색깔? 그것도 좋긴 한데 너무 맛없어. 가야지, 시즌이. 맛없어 보일까 봐. 시즈니로 가야지, 지성아. 아, 그럼 연두색 커버해서 어차피 또 긁어낼 거니까. 아, 네. 어, 민초 같아. 민초. 아, 내 것도, 내 것도. 응? 다 먹진 말고. 안 쓰지 않아, 이제? 네, 안 쓸 거예요. 아, 왜냐면 나도 네. 먹어야 되니까. 잠깐만. 야, 손. 집 가서 사서 야, 손, 먹어. 손 빠르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아, 잠깐만. 여기 또 있잖아. 그래서 약간 참았어. 야야야. 아예 먹어. 아니야. 이건 옐로? 좀만 더 옐로예요. 아, 오케이. 뭐 하냐? 빙고차. 봐봐. 차에 봐봐. 봐봐. 응?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 잘했냐? 약간
그 인터넷 쇼핑 때 사진은 이거 보여주는데 도착했는데 아니에요, 지성이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처음 치고 우리 지성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역시 선생님을 해주니까 금방 진짜, 다시 돌아오네요. 진짜 대박이야. 지 선생님은 달라.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초록색으로 캔디라고 적을게요. 캔디? 왜? 그냥 화이트데이니까. 아 별로야. 좀 더 의미 있는 더 시진이한테 그런 감정적이게 써야지. 야, 여기서 한 문장을 쓸 순 없잖아. 아니 문장 써야지 너처럼. 네, 간단하게 캔디. 나는 이미 커리한테 했는데 너는 시진이한테 해야지. 캔디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이게 이거네. 이거 괜찮다 뭔가. 근데 이런 느낌을 하면 되겠다. 다행이다 연습해서 진짜 다행이네요. 오케이 렛츠 두 잇. 잠시만요. 자 긴장하지 마. 전화 잘할 거야. 오케이. 오 예. 오 예. 아 예. 아 예. 오 예. 아. 굿. 저 한번 해봐도 되나요? 이거? 그럼요. 오 예. 오. 30. 와. 굿. 감동받아 내가. 내가 대신 감동받았어. 이렇게 생일 축하해 주는 게 어디 있어. 와 진짜 예술품. 예술 작품. 오, 야, 엄청 예쁜데? 한번 저기다 써보세요. 네. 캔디를. 어떡하지? 와, 이거 어려운데? 예상 딱 그대로. 딱 예상 그대로. 어? 자, 너무. 야, 진짜 딱 예상 그대로다, 야, 지성아. 자, 진짜 딱 얘 내 생각대로 나왔어. 어, 죄송합니다. 아. 분량 잘 따왔어. 잘했어. 아싸 아싸. 재밌었어. 아니 이게 너무 아래를 잡았구나 내가. 맞아요. 아 재밌다는데. 아 지성이는 욕심쟁이라서 지금 분량 따려고 일부러 못한 척 하는 거예요. 그쵸? 아 맞아요. 아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셨어. 뭔가 알 것 같아요. 그쵸. 아 약간 떨리는데. 그랬어. 오 앤디. 그냥 이대로 해. 너 앤디잖아. 괜찮다. 그치? 괜찮긴 한데 저 좀 다르게 좀 특이하게 해도 돼요? 그럼요. You're Andy. Andy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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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야, 이거 어차피 망해가지고 그냥 한번 특이하게 해봐야겠다 해서. 망하지 않았는데. 너무 왜 망했다 생각해? 공간이 벌어졌어. 자신감 가져야지 뭐 하는 거야. 아, 사실 이게 C긴 한데. 이거 C야. 거기 하트 그려보시네요. 그냥 망한 거 이렇게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오시고 바깥으로 나갔다 아. 들어오시면 우와, 우와 이게 이렇게 됐네. 봐봐 이거 하트잖아. 이게 여드름이잖아. 네, 여기서 조금만 연습하시고 여기다 갈게요. 진짜 그렇게 보이잖아. 됐고 오, 좋아. 그대로 놔주세요. 와, 진짜 오늘 제일 집중했어. 아 이게 진짜 벨커리가 쉬운 게 아니구나. 드디어 완성. 너무 됐습니다. 예뻐. 이거 그거 같아. 그 너 좋아하는 농구팀 색깔. 3월 14일. 30초 잘 썼다. 스테판 커리의 생일. 그렇죠. 그리고 30번은 스테판 커리의 넘버. 그래서 색깔도 되게 약간 희망차고 예쁜 하늘. 하늘. Heaven. 그치. Sky. 아. 그런 느낌이니까. 나는 뭐 화이트데이니까 일단 캔디라는 글자를 썼고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과 이제 연두색. 내가 약간 이런 색을 좋아해. 야 이런 느낌.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 빨간, 완전 파랑이 아니라 뭔가 조금 당연하지. 연하게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래야 좀 이거 뭐지? 좀 더 약간 그런 우아한 뭐 있잖아. 그 느낌. 뭐 있는 느낌이잖아.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조금 더 아쉽긴 했어. 근데 내 손이 좀 아쉬웠어. 아니야 우와. 재밌어요. 확실히 요리나 케이크 판... 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지성이 거 잘라서 먹어볼까요? 제 거 먹기엔 너무 마음 아파. 2, 30 자르고 싶지 않아. 이거 단면 봐봐 이거. 오, 괜찮지 않냐? 야, 야 이거 뭐야? 괜찮네. 이거 한 6,000원? 어 근데 너무 예쁘게 잘 됐다. 나 맛있다. 딸기맛 빼...
우리 연습할 때 귤. 귤 맞아. 10개 먹었어. 솔직히 그때 귤 없었으면은 나 연습 못했어 진짜. 아, 많이 먹었다 근데. 또 뽑아야지. 지금 시즌 2잖아요, 그죠? 시즌 2 마지막 회는 제주도고 시즌 3 마지막 회는 나 이미 생각해놨어. 뭔데? 1번. 갑자기 왜? 1번 여행. 아, 시즌 3 마지막. 중국도 갔으니까 이제 한국 제주도도 갔으니까 가고 이제 일본 근처. 오케이. 게임방 가서 놀기. 아니 PC방이 아니라 PC방이 아니고 약간 진짜 유치하고 옛날 게임 같은 그런 오락실도 아니고 딱 게임방 뭐 게임방? 아 이게 뭔 말이지? 과거? 약간 초심 찾기 이런 거야? 같이 옛날 무대했던 옷도 입어보고 그때 했던 머리 색깔도 해보고 나 추인 것도 머리 하는 파마 지성이? 이거 분쇄기 갈아버리자 분쇄기 갈아버리자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했어 솔직히 많이 하지 않았어 근데 오늘은 베이커리 했으니까 일단 보류 그러니까 일단 보류. 요리 다 뜯었네 운동 그렇지 그렇지 오 이거 괜찮긴 하다 철라 vs 지성 여러 가지 근데 이게 되게 조금 좀 넓잖아 되게 그러면 한번 골라보자 요리 요리 게임방 가서 놀기 요리는 지성이가 식사를 한번 철라한테 해주는 거 왜냐면 아 너무 비교되네 그러면 철라랑 내가 요리 배틀을 해가지고 드림 형들한테 먹이는 거지 그게 너무, 너무 뻔한 나, 너무 비교되긴 하다 아, 너무 약간 오바야 게임방 가서 놀기 요리 철라 vs 지성 네 솔직히 말해서 철라 vs 지성 아니면 게임방 이 둘 중에 하나긴 해 100% 자 뭐 여기 중에서 정말 많이 뽑았는데 거의 다 뽑았는데 아니 거의 아니 그냥 다 뽑았는데 다 뽑아놨는데 여기 중에서 별거 없네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한번 저희 생각해서 생각해서 한번 뭐 다음에 나 한 몇 달 될지 모르겠지만 네. Let's go 천지에 이거. 저거 지선 요거 그거. 아니야 야 다음에 우리 그 바꾸자 천지에 이거 저거 아 약간 이런 시작할 스타트하는 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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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못 때려도 지루해 심심하니까 너나 빨리 나와 아직 출발 안 한 건 안 타